진짜 나하고 인연 된 합의가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생각지도 않은 팔자가 바뀌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남자로 인해서? 네, 남자로 인해서. 내 사주가 바뀌어버려. 네. 그래서 나는 그 돌싱들이나 이런 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번 질문은 네. 우리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고 하죠. 이혼 재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인데 네. 여성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네. 40대 50대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좀 남자 복이 들어와 좀 인생 피는 여자들 네. 누구나 그 어떤 여자들 다 꾸미잖아요. 네. 남자 복으로 좀 인생 피는 그렇죠. 거.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혼도 많이 하고 맞아요. 예, 옛날 같지 않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하고 평생 인연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고 옛날처럼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냥 뭐 굳이 귀신이 되라 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요새 많은데 네. 나가가지고 이혼 나가서 아닌 건 아니야. 나하고 궁합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뭐 유견 친구들이 계속 난다. 쉽게 말하면 옛날 말하면 접시가 날아가고 숟가락이 날아갈 때는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아유 내가 남자 복이 없는데 뭐 또 시집 가면 또 뭐가 있겠나. 네. 응?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하고 인연 된 합의가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생각지도 않은 팔자가 바뀌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남자로 인해서? 네, 남자로 인해서. 내 사주가 바뀌어버려. 예, 그래서 나는 그 돌싱들이나 이런 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그런 질문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이혼을 했는데 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좋은 남자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나요, 선생님? 그렇죠, 많이 받죠. 아, 그러면 그런 것도 점사를 볼 때 이게 나오나요? 네, 나와요. 언제쯤 들어온다? 네, 거의 뭐 인물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시기도 들어오는 시기도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화경을 보니까 네. 양복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사무직에 있다든가 뭐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든가 뭐 아니면 뭐 막 기계에 들어가는 게 막 보인다 뭐 공장 사장이나 회사 뭐 공장 기계 들어가는 네. 그런 사장이나 이런 사람 만난다고 우리가 적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주죠. 아. 그럼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한번 딱 들어왔다 해서 평생 그 사주가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해년마다도 바뀌고 네. 10년마다도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그 때를 잘 골라가지고 그런 인연을 잡았을 때는 그냥 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팔자가 피는 거예요. 팔자가 누구 말 따나. 첫 번째 결혼 때 결혼을 했는데 진짜 남자복이 너무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네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남자복 없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바뀐다는 거죠. 아, 이혼을 하게 되면 네.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혼하라 그런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예전 내가 만약 이혼을 했어. 해서 혼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혼자 애를 쓰고 힘들어가면서 맨날 벌어봐야 자식 먹이게 살려가면서 혼자서 그렇게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미련하게 보여요 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진짜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흉이 아니라고 봐요. 그쵸. 예, 그래서 신령님한테는 예의가 벗어나는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돌싱들이 있다면은 네. 점을 보면은 이제 언제 어떤 사람이 들어온지까지 선생님은 나온다 이거죠. 네, 거의 보여요. 오케이. 거의 맞더라고요. 네. 전화 점사도 그럼 가능한가요? 예, 네,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